지금부터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지명을 받으시고 마이크가 건네지면 소속사와 성명 밝혀주신 이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분께 한 번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라고 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5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이제 사회적인 갈등 얘기를 지적을 하시고 화합으로 나가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한국당에서 오히려 좀 이런 과거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에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이제 유튜버를 추천을 한다든가 한국당 미디어 특별위원회에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북한군 추천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한국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같은 주장을 하는 분이 지금 위원으로 계시는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8.15를 앞두고 화합과 통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갈망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갈등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그런 입장을 힘들어도 견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제도 뒤에.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일보 조동주 기자입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이제 특단의 대책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정부의 총체적 난국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경제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민생이 파탄 난 지격입니다. 제가 시장을 다녀보면 거리를 다녀보면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절규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안보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총력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런 모든 난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못한다면 제1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네, 뒤에. 네, 조선일보 이슬기입니다. 그 오늘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내용을 말씀 안 해주셨지만 자유와 통합이랑 그리고 당의 혁신을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방향성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통합에 대해서는 조만간 또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헌법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해서 담겨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다른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 국가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경제가 아니라 자유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계약하고 또 함께 설계하는 그런 시장경제.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바른 법치. 한 사람이 독재자가 되어서 마음대로 다스리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헌법 가치입니다. 이런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자유파 모두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고 있는 대통합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문호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가치를 같이 하는 헌법 가치를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준비하고 있는 당혁신, 정치개혁 여러 방안들이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하고 우리 내부 절차를 거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혁신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시아일보 이용수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아버지에 대해서 훌륭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아베 총리 집안에 대해서 특히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하고 아베 총리의 아버지하고 아베 총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고 지금 예민한 시점에 제가 아베 총리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일 관계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합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 자유한국당도 합심해서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요. 네, CBS 이종주 기자입니다. 카메라가 있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그 오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대변인 내일이 지금 광복절 74주년 기념에서 오늘 담화를 하셨는데 어제 그 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그 광복절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나 열었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주장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 건국절에 대한 논란이었는데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1945년 광복절을 건국절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좀 나왔어요. 대표님께서는 이걸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라의 건국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1919년 우리가 정말 힘들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가치를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법률적 또 역사적 가치에 관해서는 여러 번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대표님, MBC 신재욱입니다. 갈등을 내려놓고 화합을 해야 된다, 미래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이용훈 교수가 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가지고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갈등과 의견 제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들이 뿌리가 깊어져서 서로 같이 병행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되면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개인적인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다,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에서 우리 큰 틀의 자유한국당의 가치 안에 논의가 이어져 가는 것은 그것은 뭐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님 아까 앞서 담화에서 소송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KBS 송낙규라고 합니다. 앞서 담화에서도 한미 관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국 안보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최근 내놓은 발언을 보면 뭐 방위비 받는 게 아파트 관리비 받는 것보다 더 쉬웠다. 뭐 동맹이 적보다 더 우려먹는다고 이런 표현까지 내놓으면서 보수 야당에서도 지금 비판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제1야당 대표로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미 동맹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로 맺어진 동맹입니다. 오래된 동맹입니다. 말로서만의 동맹이 아니라 양국의
발전과 안전을 지켜왔던 동맹입니다. 한두 분의 한두 가지 이야기로 흔들리고 무너질 이런 동맹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십니다. 우리 아마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 관해서 긴밀하게 대처를 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태가 생기지 만약에도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낼 것입니다. 질문을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예. 네, 그 SBS 민경우입니다. 그 보수 통합을 여쭤보는 질문에 오늘 답변을 하신 게 처음에 대표 취임 전부터 하시던 얘기랑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기 전까지 그런 보수 통합의 구체적인 것들, 행동이나 어떤 성과나 이런 건 없는데 오늘 담화 이후로 앞으로가 지금까지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지 또 어떤 포인트나 어떤 주목할 점이 있을지 이런 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원칙에 따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지 않았지요. 제가 당에 들어온 지 오래 안 됐습니다. 또 이 통합이라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루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과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아까 한번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아, 그러세요. 네. 그 연합뉴스 이동환입니다. 오늘 그 승리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내년 서울 총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대표님께서 이제 험지 출마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비례대표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쪽에 조금 방점을 찍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기본 입장을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없애고 국민들이 직접 투표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런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비례대표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얘기가 아닐까요? 다만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길들이 열려 있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당이 이 총선에서 꼭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원들이 바라는 길이라면 그것이 국민들의 뜻에 합치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어떤 십자가라도 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국민 담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보자. 손이 되는 대로 만들어보자.